CEO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는 CEO 업앤다운 시간입니다.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 막내 아들,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전략본부장. 김 본부장, 홍콩의 한 햄버거 매장에서 현장 실습을 한 게 주목을 끌었었죠. 직원들과 같은 유니폼 입고 재료 손질부터 굽기까지 서비스 전 과정 체험했는데요. 이렇게 공을 들여 햄버거 브랜드 이번 달에 국내 첫 매장을 엽니다. 김동선 본부장, 햄버거뿐 아니라 프리미엄 돼지고기 사업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사들이면서 3대 주주의 이름을 올렸습니다. 책임 경영을 위한 것이란 게 회사 측 설명이죠. 큰형 김동관 부회장이 하나솔루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 경영에 나선 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본부장의 경영 능력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